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덴탈 임플란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치아가 상실된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능적, 심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어 왔습니다. 중국 4천년 전에 대나무를 이용해서 치아를 만들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보리 혹은 쉘을 이용해서 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브릿지처럼 골드 와이어나 골드 스트랩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상실된 치아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이 도입되고부터 이러한 그 개념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뿌리 대신에 무언가를 심어서 상부 구조를 만드는 굉장히 결과가 좋겠죠.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치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정신도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를 해왔고 결국은 여기까지 발전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종류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여러 디자인들의 임플란트가 시도가 되었고 정말로 참혹한 결과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임플란트를 신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게 밝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역사라는 이 토픽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토픽일 수 있지만 한 번쯤 여러분이 꼭 듣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덴탈 임플란트 역사는 간단하게 프리미티브 덴탈 임플란트 역사와 모던 덴탈 임플란트의 역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